안녕하세요. 신림역 4번 출구에서 미건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마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림역 4번 출구 미건 부동산 마채현입니다. 오늘은 임대인께서 그 병원 건물로 임대를 하고 싶다는 분이 오셔서 그 건물에 대한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병의원 임대 제한 건물이고요. 경전철 신림선 당곡 사거리 예정역에서 출구 방향에 위치해 있는 건물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한번 볼 텐데요. 배후 수요가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림역 여기 있죠. 신림역에서부터 도보로 약 8분 정도의 거리한 위치의 건물이고요. 신림동에 2만 1000명의 배후를 가지고 있고 옆에 보라매동에 2만 5000명 그리고 신대방 2동에 2만 명, 상도동에 2만 5000명, 상도 4동에 2만 9000명 그리고 은천동에 3만 4천명, 신사동에 2만 2천명, 신원동에 1만 8천명, 서원동에 2만 3천명의 배후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1차 배후지는 신대방동 2만 명, 신림동 2만 1천명, 보라매동 2만 5천명이 1차 배후지겠죠? 네, 이 위치입니다. 그리고 2022년 상반기에 신림선 경전철 개통 예정지인 당곡 사거리역으로부터 약 1분 거리라고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리고 옆에 제가 신림선 경전철 노선도를 하나 놨고요. 네, 여기 빨갛게 동그라미 쳐 있는 곳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경전철 신림선 당곡사거리 예정역 180에서 120m 도보 약 1~2분 거리 위에 이 위치에 있습니다. 네, 신림선 그 경전철 노선이 확정되어 있고 2022년도에 개통할 예정이고요. 이 위치에서 약 200m 내외에 SK 사옥이 있고 롯데백화점이 있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네모로 보면은 여기가 일반 상업지구입니다. 업무지구로서 물론 뭐 오피스텔이라던가 아파트도 있지만 자금자금한 사무실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여기에 이제 내과가 한 두 군데 정도밖에 없다고 보여지며 또 반경 300m 이렇게 라인에 보람의 병원이 있습니다. 보람의 병원이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병원을 하시려는 분들은 입지 분석하시면서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잘 지켜보시고요. 다음은 건축물 대장 현황입니다. 임대 면적이 약 322.25제곱미터이고 전용 면적이 약 209.94제곱미터입니다. 집합 건축물이고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준주거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지 면적 약 446제곱미터에 지어진 거고요. 이제 층별 현황을 볼 텐데 지상 지하층서부터 지상 7층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보여지는 거는 지상 1층부터 5층까지만 보여드립니다. 1층은 소매점으로 나와 있고 약 127.36제곱미터 33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상층은 2층, 3층, 4층만 임대가 나와 있어요. 의원으로 지금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고 262.52제곱미터인데 요거는 공용 면적을 포함한 부분이죠. 그리고 전용 면적은 여기 전유부에 나와 있죠. 2층 209.94제곱미터로서 209.94제곱미터라 하면 약 63에서 64평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아마 실사용 면적 63평 된다고 보여지고 주차장이 14대 옥내로 기계식으로 되어 있고요. 옥 외에 자주식으로 한 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건축물 대장성의 현황이고요. 승강기가 한 대 있고 오수 정화 시설로서 뷔페 탱크 방법으로 200인용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차 시설 그리고 면적, 승강기겠죠? 자, 건물의 실제 모습 저와 함께 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주차장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이 건물의 5층, 6층은 현재 아동 청소년의 그 발달 장애 아들의 아동 청소년들의 자기 개발 센터 언어 치료라던가 감각 치료라던가 이런 인지 그 치료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가서 보시고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그렇죠. 굉장히 좋은 위치이고, 우선은 병원 임대의 최적 요건 체크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우선은 유동인구 봐야죠. 유동인구 봐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배우지, 그 다음에 후 배우지, 또 사는 배우지들의 연령층들도 봐야 될 것이고, 건축물의 접근성, 이 건물을 어떻게 인접성이나 접근성, 근접성 봐야 되겠죠? 주차는 얼마나 좋은지, 주차시설 당연히 봐야 되겠고요. 경쟁력, 타 병원들, 그 경쟁업소들이 어떻게 있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임대료의 적정성이겠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보신다면 이 입지가 과연 병원으로 좋은가? 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 하면은 이제 연령 분포와 배우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릴 텐데요. 네, 신림동의 보도에 있는 신림동 영역입니다. 신림역으로부터 신림역은 아시다시피 15만 명의 유동 인구가 있습니다. 역만 이용하는. 그리고 신림역으로부터 도보로 약 8분 정도, 천천히 걷는다면 10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여기이고요. 신림역에는 상주 그 주거 인구가 2만 1000명입니다. 그리고 여기 건물이 있는 요 라인으로 여기가 주거지예요. 주거 인구가 2만 명. 그리고 여기 길 건너 보라매동의 주거 인구가 2만 5천 명. 이렇게 배우지죠. 거기다가 여기 롯데백화점 관악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위치, 여기가 상업지구예요. 일반 업무시설, 식당, 그리고 오피스텔, 오피스텔급 아파트들이 들어가 있고요. 요 위에, 요 위가 보람의 병원입니다. 입지 분석하시고 병원으로 좋은지 생각하실 때 많이 참고가 될 거로 생각하고요. 요렇게 트라이앵글로 배우지라면 그 배우지의 후 배우지도 좋습니다. 신사동에 2만 2천 명, 신원동에 1만 8천 명, 서원동에 2만 3천 명, 은촌동에 3만 4천 명, 상도동에 2만 9천 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체 1인 가구가 전체 주민 수가 봉천동에 여기 이 위에 봉천동에만 전체 인구 수가 22만 7,376명입니다. 여기에 1인 가구가 42%를 차지하고요. 여기 봉천동의 직장인 수만 7만 1,393명입니다. 여기 보라매동을 위주로 제가 체크한 인구수고요. 이 인구 연령대를 보면 20대가 20% 연령이 가장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20대 인구가 가장 많은데 그러면 두 번째로 많은 건 60대 인구입니다. 19.9%. 세 번째는 30대 인구 18.4%. 60대, 30대. 그리고 10대와 40대가 요 정도 똑같이 14%, 13% 분포되어 있죠. 아주 골고루 연령표가 있고 연령 배제가 되어 있는 아주 좋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악구입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병원으로는 정형외과 적극 추천하는데 가장 가능성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안과, 신경외과, 피부과, 정신과, 소아과 추천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또는 방문해 주세요. 월 임대료 및 보증금 등은 제가 전화보다는 방문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하고 싶고요.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미건공인중개사 사무소는 행복한 부자가 되는 소중한 인연을 중개합니다. 감사합니다.